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 인근 농지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는데요. 국가가 침수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.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비닐하우스 옆 배수로가 물바다가 됐습니다. 농장 바로 옆 도랑도 넘치면서 주변 도로까지 침수됐습니다. 1년 뒤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. 비닐하우스 안 묘목들이 물에 잠기면서 뿌리까지 모두 썩어 들어갔습니다. 낙동강의 칠곡보가 만들어진 뒤부터 평소에도 늪지처럼 물이 흥건해지고 조금만 비가 오면 물바다가 된 겁니다. 양수기 7개 내놨는데 막 계속 퍼내야 되는 수시로. 그러니까 20mm 오면은 낮은 데는 막 발목이 찰 정도로 물이 팍팍 찹니다. 뭐 농사 지을 수가 없습니다. 2012년부터 해마다 피해를 입은 조경업자 박영국 씨는 결국 국가와 한국농어촌공사,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.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피해 조경수와 야생화 감정 가격의 80%인 약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국가는 침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농경지 리모델링 과정에서 농장보다 높은 곳에 배수로를 설치해 침수 피해를 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침수 피해 대책 다 수립했다라고 정부는 그동안에 많이 홍보를 해왔지만 국민의 재산권 침해에 굉장히 미흡했었다라는 측면을 확인해 준 판결이어서. 칠곡보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 구간인 합천보와 강정고령보 주변에서도 농경지 침수 피해가 잇따랐던 만큼 비슷한 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.